이번에 공부할 시는 오탁의 탈로가입니다. 탈로가라는 것은 늙음을 한탄하는 노래입니다. 이런 노래들은 단순히 탄식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늙음에 대해 관조적이고 달관적인 태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한 손에 막대기를 잡고 또 한 손에는 가시를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늙는 길은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은 막대로 치려 했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백발이 제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두 손에 막대기와 가시를 들고서라도 늙는 것을 막아보려고 했는데 백발이 먼저 알고 지름길로 와버렸다는 내용을 통해서 늙는 것을 피하고자 하지만 흐르는 세월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을 해학적으로 노래한 시입니다. 이 시는 추상적 개념인 늙음을 구체적 형상을 가진 것으로 표현해서 추상의 구체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상적인 것이라는 것은 사랑이나 늙음, 고통이나 즐거움처럼 구체적 형태를 드러내지 못하고 개념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화라는 것은 구체적 형태를 지닌 것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꽃, 이불, 책상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늙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것인데 막으려는 행동을 했다는 것, 그 자체로 이 시는 해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늙음에 대한 단식을 드러내는 시로 백발을 의인법으로 제시하고 인간처럼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내며 초장과 중장을 대구법으로 표현해 글의 탄력성을 부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음아 너는 어이라는 서경덕의 시를 공부하겠습니다.